안녕하세요. 미스터 진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도끼 만들어 볼게요. 재료는 260 검정색 2개, 160 노란색 하나 이렇게 필요할 것 같고요.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 검정색 풍선 하나를 끝에 15cm 정도 남기고 불어서 이 정도 남기고 불어서 묶어주시는 거예요. 자, 시작하시기 전에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. 자, 손가락 한 마디 반, 두 마디 정도 되게 하나 만들어서 꼬집어 꼬기. 됐죠? 다음, 자기 찝밤 정도 되게, 찝밤보다 조금 더 커도 돼요. 요 정도 되게 해서 다시 꼬집어 꼬기. 됐죠? 자, 그 다음 살짝 눌러주시고요. 여기에 반, 반보다 조금 작으면 될 거예요. 그 다음 꼬집어 꼬기 하나, 다시 똑같은 크기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. 그 다음 이렇게 연결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. 자, 남아있는 풍선은 잘라내시고요. 묶었던 주입구 부분과 같이 묶어주시는 거예요. 자, 지저분한 부분은 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금씩 잘라주시면 되고요. 자, 요거를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. 자, 다시. 다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. 두 마디 정도 되는 방울 하나 만들어서 꼬집어 꼬기. 다음 찝밤 다시 두 마디 되는 방울 하나 꼬집어 꼬기. 그 다음 반 정도 되게 하나 잡아서 다시 꼬집어 꼬기 하나. 됐죠? 그 다음 똑같은 크기로 하나 더 해서 연결해 주시고요. 잘라서 마무리. 자, 지저분한 부분은 가위를 이용해서 커팅해 주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되면 이런 모양이 두 개가 됐죠. 두 개를 중간 꼬집어 꼬기 두 개를 교차해 주시는 거예요. 됐죠. 자, 이렇게 됐으면 잠깐 내려놓고요. 그 다음 160 풍선을 이용해서 도끼 자루를 만들 건데요. 끝에 10cm 정도 남기고 불어서 묶어주시면 돼요. 자, 이 정도 해서 묶어주시고요. 자, 반 정도 되게 딱 잡아서 자, 꽈배기 고기를 해주시는 거예요. 자, 꽈배기 고기는 손을 한쪽은 위로 올리고 한쪽은 밑으로 내려가게 잡아서 이렇게 이 손을 이용해서 틀어주는 거예요. 끝까지 왔으면 묶어주시고요. 그 다음, 자, 너무 바싹 자르면 안 되고요. 조금 남겨서 잘라서 도끼 자루를 연결해 주시면 돼요. 묶어 주시고요. 자루는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시면은
도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옆으로 놓으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. 마치겠습니다.